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리족구입니다. 제 13회 당진 시장기족부대입니다. 초청 일반 경기 김포대학과 한 천안 성안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당천 당진 부여제시 대표자분 진행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김포대학과 천안 성안의 경기 초청 일반부 경기입니다. 김포대학은 황준태 선수가 공격을 하고요. 천안성화는 김혁 선수가 공격을 합니다. 1세트 막 시작을 하겠습니다. 1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양팀 인사하고요. 코트를 바꾸네요. 앞쪽에 온 팀이 천안 성안 김혁 선수가 공격을 하고요. 네트 건너편에 있는 팀이 김포대학입니다. 황준태 선수가 황준태 황석태 관내 2부 관내 2부 앞에 라인은 쌍둥이입니다. 트윈족부단의 전휘진 전형진처럼 쌍둥이들이 공격과 세타를 맡아서 합니다. 지난번에 아산대에서 김포대학이 초청 일반대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승을 맛본 대학입니다. 첫 포인트는 연타로 김혁 선수가 점수를 냈네요. 보시겠습니다. 비등하네요. 2대2 세트 스코어 2대2
자, 관내 2부 남산족구단 총 강진소방 8코트로 출전합니다. 8대 6입니다. 김포대학 리더. 9대 6. 자, 태안 한울 김원식 선수가 진행적으로 오세요.
자, 1코트 초청 1반 청진건설 대 삼천 강진입니다. 1세트는 김포대학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2세트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온 팀이 김포대학, 네트 건너편이 천안성안입니다.
7대2 김포대학 리드. 8대2 김포대 리드. 자, 관내이구 대한전선 심평 힐링 첫코트입니다. 자, 종문민 전무이사.
자, 관내 1부. 관내 1부 전원직산 A 태안 하나로 5코트입니다. 2세트에서도 김포대학이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는 한리족구입니다. 감사합니다.